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통해 약 97%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